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에 우리 국가 방위의 중심군 육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는 우리 예비 생도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이제 사관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명건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수학 과목을 맡고 있으며 이렇게 면접 시즌에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해서 각종 입시 전형 그리고 또 설명하고 면접 전략 같은 것을 마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2026학년도 육사 이제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신설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여기가 써놨습니다. 올해는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전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시에 도전할 건지 한번 그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서 PP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입시 교육은 대치동에서 사관학기 입시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원입니다. 각계 각층의 그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기 저뭐 육해공 같은 경우에는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의 우수한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보면은 썸머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관학교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출신 대표 강사진분들이 되게 전문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접 그리고 또각 과목별로 뭐 수학, 국어, 영어 담당하는 이 사관학교 출신 강사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사관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포부 이런 것들, 그리고 면접 전략 같은 것들도 그렇게 현장 강의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합격, 그동안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합격해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난을 보내준 건데,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합격을 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관학기 전형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전형 일정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6월부터 실시합니다. 뭐 내년 6월부터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1차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을 볼 텐데, 제가 앞에서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 전형은 1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 확인을 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 때는 이제 면접, 신체 검사, 체력 검정 요것들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현재 입시 트렌드로는 사관학교는 지금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고 어쨌든 2차 시험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우선 선발 합격자들은 수능 전에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우선 선발에서 발표가 못 됐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종합 선발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종합 선발 합격자는 이제 12월 중순에 수능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학 설명회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예비 합격자들 그리고 이탈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 합격자들도 이제 12월 말까지 발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학년도에 정원이 다 완성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뭐 생도 생활을 해봤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명예입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관생도 신조와 사관생도 도덕률을 기반으로 생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특히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요렇게 사관학교만의, 육군 사관학교만의 남다른 그 가치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사회로 나와서 생활하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도, 면접을 준비한다 하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런 화랑의 정신의 가치, 사관생도 신조, 도덕률에 기반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생도 생활을 해봤지만, 아침마다 사관생도 신조와 도덕률을 제청하면서 그것을 신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육사 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70기를 졸업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사회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가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곳 대치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그 전현욱 예비역 대위가 여러분들의 해군 입시 전략과 그 면접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또한 박경애 소령님, 저희들의 선배님이죠. 박경애 소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또한 저희들 육해공군 출신 사관학교들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졸업과 동시에 육군과 해군, 공군, 뭐 해병대 이런 데 간호장교로 파견되는 그런 시스템이므로, 육군, 해군, 공군의 시스템을 잘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썸머스쿨은 이렇게 이제 대시 스카이 입시 교육의 화려한 강사진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밀착 관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관학교 입시 전까지 정말로 그 과목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만하게끔 밀착 관리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썸머스쿨 일정은 뭐 이렇게 됩니다. 주중 종일반, 저녁반, 토일 집중반이 있고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2026학년도를 위해서는 조금 일찍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가을학기부터 시작, 만약에 조금 여름학기 때 놓쳤다, 나는 가을학기 때부터 좀 사관학기 입시에 관심이 생겼다 하시면은 가을학기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밀착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을학기 과정은 A, B, C 과정이 있는데 각각의 지점이 있습니다. 대치, 뭐 방배, 대전시도 있고 여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적절한 지역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집중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영수 연합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뭐 화환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대치 스카이 입시 교육은 합격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좋은 성적과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년 뭐 재작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선배님들이죠. 열심히 생도생활 잘하고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합격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70기로 졸업해서 현재 예비역 대위로 있습니다. 임관을 이제 15사단 강원도 화천에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 거기서 소대장을 시작으로 정훈장교 출신으로 이제 10년간 군 생활을 했고요. 각급 부대 정훈과장을 거쳐서 공보장교, 즉 군의 메시지를 기자들, 언론에게 전파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한 공보장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직전에는 용산 국방부에 있는 곳에서 육군 공보장교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래 국방 인재 신설 뭐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계획을 보면은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우선 선발 전형에서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과 적성 우수 전형 그리고 종합 선발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번 학년도에는. 다만 내년도부터는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신설되는데,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무조건 보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적성우수로 가든 학교장 추천으로 가든 사관학교에서 주관하는 1차 시험을 무조건 보게 돼 있지만, 내년도에 하는 시험은 1차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1차 시험 대신에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신에 좀 더 강점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우수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 변화가 여기가 20%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학교장 추천이 여기서 5% 빠지고 적성 우수에서 5% 빠지고 종합 선발에서 10%가 빠져서 현재 20%를 이렇게 충원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는 독립 유공자, 농어촌, 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재외국민 자녀 특례 이렇게 있는데, 요 인원들은 5명 내외 또는 5% 내외로 좀 소수를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별 전형으로 입시를 입학을 노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렇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치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성적 그리고 현재의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하여서 어느 전형에 배치를 하여서 집중적으로 입시를 노릴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영수 위주로 갑니다. 수능 문제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듣기 평가는 없고요. 난이도가 살짝은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1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2차 시험은 이제 서류 평가를 보게 되는데,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뭐 흠잡을 것이 있는지,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겠죠. 자,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보면은 신검, 체력 검정, 그리고 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과정이고, 체력 검정이 조금 중요합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체력 검정 과목이 별도로 이제 5개 과목이 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력과 순발력을 보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는 무조건 합불 기준이 적용된다, 불합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잘 보고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체력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그리고 요즘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건 바로 이 면접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고 아무리 뭐 실력이 좋아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입교했다 하더라도 군인의 기본적인 자질, 적성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중도에 도태될 수 있는 아주 험난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군인적인 천성과
그 국방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 포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심 있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뭐 기타 학교 내신 성적 보는 것과 뭐 비슷하게 보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 능력 시험까지 있는데 우선 선발이 만약에 안 되어서 종합 선발 전형으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결과적으로 수능에 준하는 그 국영수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1차 시험을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중점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우선 선발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 5배수 여자의 8배수를 뽑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35%의 정원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차 시험으로 합부를 결정하고 1차 시험 이제 통과자에 대해서 2단계를 보게 되는데, 신체 검사는 합불이지만 면접 시험이 640점입니다. 그만큼 적성이나 뭐 포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겠죠. 면접도 매우 심도 있게, 집중도 높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우수 전형은 만약에 학교장 우수 추천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경쟁자가 많아서 나 본인의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적성 우수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또한 뭐 학교장 우수 추천 전형이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대신에 뭐 면접 시험이 500점으로 이렇게 다 있고 1차 시험이 300점 반영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잘 보는 학생일수록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은 보니까 1단계로는 일단 학교생활 기록부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육사 내에서 뭐 내년도에 이런 전형이 신설된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건 아닙니다. 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대수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본인은 내신 시험에 강점이 있다라고 해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가지고 1단계를 뽑고 2단계는 이렇게 진행됐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시험이 800점입니다. 이 전형은 내신에 충실하고 성실한 학생들 중에서도 군인의 가치관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이 전형의 의도 같습니다. 면접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1차 시험을 안 보고 이제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보장돼 있는 만큼 내신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면접 시험에 조금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선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선발 앞서 말씀드린 3개 전형에서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능으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게끔 종합 선발로 배정이 됩니다. 뭐 본인이 1차, 2차 때 뭐 면접 때 조금 미끄러졌다 생각한다면은 수능 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별 전형은 말씀드렸지만 요런 뭐 독립유공자, 농어촌, 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재외국민자녀, 특례시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 5명 내외 뭐 이 정도 선에서 뽑는데 그날그날 그 각 학년도마다 좀 재량껏 인원수를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특별전형으로 입학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세부 시행계획을 한번 보면은 올해 겁니다. 올해 거는 우선 선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35% 35% 이렇게 뽑고, 만약에 우선 선발에서 안 됐으면은 수능 전에 우선 선발에서 뭐 떨어졌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수능까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종합 선발 전형으로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는 1차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시험 준비가 곧 수능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죠. 야, 이렇게 있고. 자, 이건 육사의 교훈입니다. 지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지적 그리고 인격적 정신적으로 역량을 많이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전역을 군에서 전역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입시를 지도하고 있지만, 이 지인용의 가치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도 군에 있을 때보다 더 대접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함은 단순히 지적 능력을 그렇게 우수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품성, 인성, 가치관 등이 올바르게 잡혀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도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합격의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